여러분들,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왜 우리가 변하지 않냐, 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라고 궁금해합니다. 그런데,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사람의 양심이, 마음이 악을 깨달아야 내가 죄를 죄로 여겨야 사람은 선한 길을 가거든요. 그런데 10장 22절에 그 해답이 바로 이 뿌림, 예수의 피뿌림 때문에 우리 양심이 악을 깨닫고 선한 길을 갈수 있다고 제시합니다. 함께 볼까요?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대요. 자, 이 초반부에 집중할까요?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데요. 그럼 이 뿌림이 뭘까요?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.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,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, 우리 마음에, 우리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우리가 악을 깨닫고 선한 길을 갈수 있다. 그러니까 참 신자의 길을 갈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. 여러분들, 혹시 나도 모르게 힘들고,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, 나도 모르게 엄마가 밉고, 나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서 욕이 나올 것 같고, 나도 모르게 누굴 죽이고 싶고,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,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해질 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. 내 마음은 또는 내 생각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지어다.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. 내 마음은 또는 내 생각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.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이 악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, 내 마음은 또는 내 생각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. 또는요,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. 그러하기에 내 마음은 그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. 이게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. 우리가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삶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. 그 피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.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영혼 육 전부가 바뀝니다. 예수의 피 없이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. 아무쪼록 그 피를 의지해서 양심이 악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을 깨닫고 죄를 죄답게 여겨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밀어내고 죄와 싸우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귀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.